USB 메모리 다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저 간단한 파일 저장이나 공인인증서 보관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USB 메모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다양하고 놀라운 활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USB 메모리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USB 활용 전문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USB 메모리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USB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미나 씨가 언급한 기본적인 방법 이외에도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부팅 디스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CD롬이 없는 PC에서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운영체제 CD 이미지를 USB 메모리에 CD 영역으로 설정해서 손쉽게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포터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가상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USB 메모리를 하나의 작은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 같은 초보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USB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B 메모리는 휴대용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분실할 수도 있고요. 또 손쉽게 자신의 자료가 남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 활용에서 가장 기본은 보안과 백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출시되는 USB 메모리는 대부분 제조사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하나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TrueCryp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USB 메모리 내에 보안 영역을 설정하고 이 보안 영역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중요한 문서 자료나 남에게 노출이 되면 곤란한 자료들은 이 보안 영역에 보관하시면 USB 메모리를 분실하시더라도 내 자료가 노출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면 USB 메모리에 자료를 더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USB 메모리는 백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USB 메모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인식이 되지 않거나 분실해버리면 소중한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USB 메모리는 항상 백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흔히들 동기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화 프로그램은 USB 메모리와 PC의 특정 폴더를 항상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은 TI-SYNC, UO-SYNC, ALWAYS-SYNC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능 제약이 있는 쉐어웨어 상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 USB 메모리를 내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동기화 또는 백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설정해 놓으면 USB 메모리를 잃어버리더라도 언제든지 PC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쉽게 다른 USB 메모리에 옮겨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혹시 USB 메모리가 고장나거나 또 잃어버리더라도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것 정도는 좀 놀라운 활용법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에 불과하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네, 잠시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시네요. 그건 다음 편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번 USB 활용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하고 신기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